서울에도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이 상습 침수 구역 여러 곳 있죠. 거의 매년 피해보는 그곳들, 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 2022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역 일대. 올해는 괜찮은 건지 다시 가봤습니다. 2년 전 물에 잠긴 차량들이 뒤얽혀 왕복 8차선 도로가 마비됐던 서초대로. 지금은 큰 대로변 빗물바지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이후 관할구청이 전담관리자까지 지정해 매주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골목길로 들어가면 딴판입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한가득이고 걸음망은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빗물바지를 아예 막아버린 곳도 있습니다. 비만 오면 좀 걱정이 돼요. 앉았으면 막 물 올라오는 사람 나잖아요. 배수를 돕기 위한 빗물도랑은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피하느라 5년째 공사 중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만들려던 대심도 빗물 터널도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의 보라매 공원입니다. 이곳 지하에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빗물 터널이 지어질 계획인데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터널을 만들어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로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데 지난 4월에서야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겨우 찾았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건설 자재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초에는 좀 적게 반영되었다. 이상기후로 매년 더 큰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